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입니다. 오랜만에 리얼 갤러리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메이크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아, 이 처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약간 어색한 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나의 사랑 셀리맥스 패드로 얼굴 한번 닦아내주고 메이크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2분이고요, 여러분. 제가 일어난 지는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됐는데, 말을 안 해가지고 약간 목이 좀 잠겨 있다는 점. 저도 이렇게 잠겨 있을 줄 몰랐다는 점. 지금 방금 녹화 버튼 살짝 누르고 말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약간 말고 카랑카랑하게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나오고 약간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밤새 입 다물고 잤는데 어떡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바로 세럼 발라주실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일정을 브리핑을 해보자면, 일단 요 리얼 갤레디를 찍으면서 메이크업 촬영을 하고, 그러고 이따가 오후 5시에 운전 연수 수업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뿌꾸가 생겼잖아요. 뿌꾸가 뭐냐면, 저의 첫 자동차가 뿌꾸예요. 이름이 왜 뿌꾸냐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실 무슨 이름을 지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제 이름이 너무 대놓고 뭔가 들어가는 뭐 진야차 뭐 해서 지차 뭐 이런 거 하기 싫은 거예요, 흔하게. 그래가지고 귀여운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동생이랑 갑자기 처음에는 뽀뽀 생각했어. 뽀뽀. 뽀뽀 아니면 꾸꾸 생각했는데 꾸꾸는 약간 좀그 꾸안꾸의 꾸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이건 좀 별로다. 근데 뽀뽀도 좀 귀여운 것 같은데 뭔가 뽀뽀 띠띠빵빵 뽀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동생이 그러면 뿌랑 꾸를 합쳐서 뽀꾸 하자 해가지고 뽀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의 뽀꾸를 이제 완전히 친해지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뭐 남자친구가 운전을 되게 오래 했어요. 운전을 잘하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운전 연수를 배워가지고 좀 익숙해지려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 둘다 약간 시간을 계속 맞추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뭔가 도로에 제대로 다시 나가려면은 진짜 뭔가 좀 전문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제 방문해주셔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방문 연수를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10시간 정도 배우는데, 4번 나눠가지고 수업을 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수업이란 말이죠? 잠깐만. 선크림까지 했어. 선크림까지 했고, 나 프라이머 바를 거야. 제가 보시면 여러분 보여요? 여기 코가 원래 제가 모공이 막 그렇게 엄청 도드라진 애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여기 코 모공이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도돌도돌해. 그래가지고 프라이머를 오늘 그 유명하다디 유명한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로 발라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비싸가지고 안 쓰는 건데. 어? 근데 이거 그거네? 그 약간 내가 생각한 아, 매트 프라이머구나. 근데 매트 프라이머여도 프라이머에 효과는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을까? 약간 마무리감이 살짝 매트하다일 뿐이지 프라이머의 효과는 톡톡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정말 유명템이어가지고 저도 맨날 써보고 싶다 했는데 한번 써볼게요. 과연 좋을지. 진짜 유명한 이유가 있을지. 오, 진짜 매트해져. 지금 제가 여기 앞볼 여기랑 코만 했거든요? 근데 진짜 블러블러 매트해지는 느낌이야. 오! 근데 이거는 사실 프라이머는 지금은 몰라. 이게 파운데이션을 올려봐야 알아. 그리고 진짜 이게 지속력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지도 나중에 되어야 알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오늘 살짝 다른 파운데이션을 써볼까? 맨날 에스티로더 W만 써가지고 아니면 쿠션을 써볼까? 나 쿠션 요거 써볼까요?
이거? 이 귀여운 피에 쿠션. 이거 생긴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주 그냥 내 맘을 쏙 들어왔는데 어떤지 한번 써볼게요. 이거 내가 써봤었나? 안 써봤네. 새 거야, 새 거. 괜찮을까? 궁금했어. 써볼게요. 일단 같이 뜯자고. 칼라 이름은 누드고요. 좀 자연스러운 컬러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봤는데 살짝 여기 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잠깐만요. 이런 것까지 보여주기에는 너무 쑥스러우니까 살짝 눈에 있는 뭐 이물질을 좀 제거하고 짜라란 제거하고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오오 오, 판때기 오 판때기에 도돌도돌 있어. 어머 판때기 도돌도돌. 오 마음에 드는데? 한번 써볼게요. 피가 상대적으로 그 베이스 컬러들이 되게 밝아요. 전부 다 진짜 뭐지. 한 저도 쿠션 쓸때 그냥 내 얼굴 톤보다 반톤 정도 화사한 컬러 발라야지 하면은 보통 시중에 나오는 1호 쓰는데 피는 1호 쓰면 저한테 너무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호를 가져왔는데 이게 제 얼굴 톤에 딱 맞는 것 같네요. 진짜 완전히 비슷한 것 같아. 딱 자연스럽게 하기에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오, 커버력 괜찮은데? 완전 딱 완벽하게 커버력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딱 그냥 예쁘게 피부결 자연스럽게 보이는 정도? 제가 복도가 여기 있어가지고 약간의 소음이 들릴 수 있다는 점. This is 무편집의 매력. 원래 편집을 하면 이런 거는 가볍게 도려내주시면 되는데 도려내지 못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운전 얘기를 또 하자면은 제가 우리 뿌꾸를 처음 만난 날을 쇼츠로도 올렸었잖아요. 그거를 올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뿌꾸를 처음 만난 이 벅참과 이거를 우리 잔양이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차에 대한 로망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나의 차가 생겼다고 하니까 뭔가 그 차를 활용해서 찍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What's in my car?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What's in my bag? What's in my pouch?는 했었는데 What's in my car?는 안 해봤단 말이지. 근데 이제 What's in my car?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막 공터, 막 공원 같은데 햇살 잘 드는 공원 같은데에 주차해놓고 예쁘게 이제 차에서 화장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도 찍어보고 싶고. 야, 너 제대로 몰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많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찍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우리 잔양이들한테 일단 뿌꾸를 한번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 근데 이거 괜찮은데? 마무리감은 제가 물론 선크림을, 넘버즈인 요거 선크림을 항상 쓰잖아요. 이게 되게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뭐 땡긴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은은하게 약간 속광이 올라오는 느낌처럼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 제가 색깔을 좀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딱 맞는 그런 느낌으로 선택을 한것 같아가지고. 어머! 나 존댓말 하고 있어. 얘야! 아, 잠깐만. 어떡하지? 이걸 다시 찍을 다시 지우고 찍을 수는 없잖아. 어머 얘, 어머, 어머. 나 너무 자연스럽게 존댓말 했다, 얘. 원래 리얼 겟레디는 반모가 컨셉인데 말이야. 그럼 또 자연스럽게 다시 반말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나 너무 당황스러워. 내가 지금 말하면서, 나왜 이렇게 지금 공손하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잔양돌.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반말로 해볼게. 놀랐지? 나도 놀랬어. 하지만, 이해해주길 바래. 나도 지금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거라.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거라 놀랐지, 뭐야. 깜짝 놀랐네, 정말. 이제 하지, 뭐. 그리고 오늘 내가 할 메이크업 진짜 두서없다, 너 진짜. 오늘 내가 할 메이크업은 내가 어제 친구들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만났거든? 근데 내가 약간 핑키핑키한 메이크업을 했었어.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오랜만에 약간 뽀용뽀용 핑크핑크, 근데 약간 거기에 코랄이 살짝 곁들여진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어제 했던 메이크업을 오늘 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에 뽀용뽀용한 핑크 색깔을 올려주려면 볼 터치 들어가기 전에 요 앞볼은 좀 화사하게 밝혀주는 게 훨씬 더그 색감이 예쁘게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내 톤보다 밝은 컨실러를 요런 스파츌라형의 컨실러로 진짜 얇게 올려줄게. 그냥 앞톤을 좀 밝혀준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내 주근깨가 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살짝 그런 짚어주고 갔을게요. 살짝 이렇게 진정시켜드릴 동안에 눈썹을 그릴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운전면허는 가까이 좀 와봐. 내가 사실 운전면허는 20살 되자마자 땄어. 수능 끝나고 겨울방학이었나? 아니면 바로 이어서 그 1월, 2월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로 땄거든. 그리고 나름 성적도 우수하게 땄어. 그래서 미안, 잠깐만. This is 집중 타임이어가지고. 어쨌든 운전면허는 바로 땄어. 근데 나도 그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운전면허를 따고 바로 계속 운전을 해야 이 실력이 안 죽는다, 이 감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도 알고 있었어가지고 진짜 운전면허 따자마자 아빠 차 끌고 아빠랑 맨날 막 주말에 막 자유로도 달려보고 임진각이 되게 운전하기에 좋다 그래가지고 임진각도 가고 아빠랑 맨날 그렇게 했었어. 그랬는데 내가 언제지? 한번 아빠랑 또 어느 날 임진각에 가겠다고 이렇게 자유로를 타고 있었는데 와 내가 그때 차 약간 그 순간 그때 이제 막 그렇잖아. 원래 운전면허 따고 나면은 이차 보는 게 내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이러니까 되게 이게 신난 벅찬 마음으로 운전을 막 했는데 한번 내가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차선이 합쳐질 때 옆에 진짜 큰 화물 트럭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화물 트럭과 이렇게 차선이 합쳐지다 지려고 할때 사고가 날 뻔한 거야. 근데 그때 내 순간 어떡해 하고 내가 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을 해야 하잖아. 근데 나는 지금 아직 내가 그 사고 날 뻔하다 보니까 와, 난 아직 운전대에 있을 만한 애가 아니다. 내가 이걸 컨트롤, 이 차를 내가 컨트롤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게 갑자기 확 느껴지면서 심지어 그때 아빠도 사고 날 뻔해가지고 아빠 조수석에 앉아 있었거든? 아빠가 이제 차가 옆에서 막 가까워지니까 아빠 막 죽을 뻔했다고. 진짜 죽기 직전이었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 그래서 아빠가 원래는 되게 나한테 운전 가르쳐 줄때 엄청 상냥하게 가르쳐 줬단 말이야. 막, 아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잘한다. 지금 깜빡이 켜고, 꺼야지, 꺼야지. 막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했었는데, 그때 한번 사고 날 뻔할 때 아빠가 진짜 육성으로 욕을 뱉었어. 아빠가 이렇게 이게 오니까, 야, 씨, 꺼야지!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때 쫄고 막 눈물이 여기까지 막 차올라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예 운전대를 놔버렸어. 난 진짜 그래 뭐 내가 사실 아직 이제 20살, 21살 이때였으니까 내가 지금 차몰 것도 아니고 아 그냥 하지 말자 하고 이제 완전히 기가 팍 죽어버린 거야. 겁을 너무 먹은 거지. 그래서 그때 운전을 놓고 나서 운전을 할 생각 자체를 안 했어. 왜냐면은 내가 그러고 나서 취업을 하고 나서도 어머 날파리 한 마리가 왜 자꾸 이렇게 날아다니니 얘. 나 촬영 중이잖아. 뭐야? 눈치가 없네 정말. 내가 취업을 하고 나서도 공항을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 공항에 출퇴근하는 직원 셔틀버스가 있었어. 아니면은 그걸 안 타면은 이제 공항 리무진, 공항 버스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차를 굳이 끌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출퇴근 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바비브랑 퇴사하고 나서도 이제 다시 아모레 다녔을 때도 그때도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내가 딱히 차를 몰 일이 없잖아. 근데 이제 아빠는 그런 얘기하지. 아빠는 가끔 이제 막 시골 내려가거나 귀성길에 아빠가 막 힘드니까 내려갈 때자막 딸이랑 이렇게 교대해서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나 운전 안 한다. 나 지금 운전대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나 못한다. 막 이러고 겁을 먹고 있으니까 그게 약간 아쉬워하긴 했지만 난 딱히 운전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 그래가지고 할 생각이 없었지. 그러다가 왜 차를 사게 됐냐? 이제 그러고 나서
나이를 한두 살씩 먹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제 28살이 됐잖아. 만 나이라면은 27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는 만 나이보다 이게 더 익숙하더라고. 그래서 28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나도 차를 끌어야 할 상황이 많이 생겼어. 왜냐면 지금은 내가 프리랜서잖아. 옛날에는 사실 회사원이고 이럴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면 너무 편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외부 미팅도 되게 잦아지고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미팅 갔다 오면은 막 예를 들어서 제품 관련된 미팅을 해. 그러면은 챙겨올 짐이 진짜 많아. 이것저것 챙겨올 거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가끔씩은 또 이제 미팅 가고 이럴 때 너무 감사하게도 브랜드 측에서 막 꽃다발도 막 챙겨주시고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 돌아올 때 대중교통에서 꽃다발이랑 제품 막한 사발이 이렇게 막 들고 가면은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민폐고 나도 되게 이렇게 힘들고 막 이랬어. 그래서 진짜 짐이 너무 많을 때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곤 했었는데 이제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택시 이동하는 게 한두 번이어야지 진짜 너무 아까울 때도 많고 이래서 아,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이젠 진짜 내가 운전을 할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 근데 아직 약간 겁이 쉐딩해줄게 있는 상태다 보니까 끌어야겠다라는 확신은 없었는데 어머머 진현님 브러스 청소하실 브러스에 머리 감겨주셔야 할것 같아요. 지금 애가 좀 떡졌는데요. 이게 브러쉬 세척하는 거 정말 귀찮잖아. 진짜 이거 맘먹어야 돼, 하루. 그리고 나는 이제 브러쉬 욕심쟁이기 때문에 브러쉬가 진짜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브러쉬 세척하다 가면 진짜 한 1시간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되게 맘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미룰 수가 없다. 해줄 때가 왔어. 여튼 그래서 이제는 끌 때가 됐다. 하지만 또 밀어왔지, 그것도. 아직 그래도 대중교통 잘 타고 다니니까 하고 밀어 왔었는데 이제 진짜 그 아빠가 어쨌든 돌아가셨잖아. 오. 근데 집에 운전하시는 분이 아빠밖에 없었어. 엄마도 운전을 장롱면허 몇십 년 차시고 동생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예 운전면허가 없고 그리고 나는 운전면허가 있었는데 안 하고 나도 장롱면허 8년 차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운전하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었는데 아빠가 이제 운전을 못 하시잖아. 아빠가 없잖아. 그래서 운전할 사람이 집에 한 명쯤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막 우리가 이제 막 그럴 때 있잖아. 진짜 차가 필요할 때. 그럴 땐 진짜 아빠가 막 데리러 와주기도 하고, 아빠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 이제는 진짜 내가 해야겠다. 그냥 겁먹고 무섭다고 그렇게 안 하고 피하기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운전을 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이제 사게 됐어.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저 지금 촬영 중이세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있었어. 내가 차가 아예 이제 사 놓으면은 이젠 진짜 빼박이잖아. 진짜 해야지. 차 있으니까. 근데 차가 없으니까 사실 운전하지도 않았던 것도 있었거든. 근데 일단 차를 사두면 내가 운전을 배워서라도 어떻게든 할 테니 일단 차를 샀지. 차를 사가지고 운전 연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내 차, 내 자차로 운전 연수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근데 저번에 첫 번째 수업을 했잖아. 근데 내가 그냥 못하고 자시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내가 겁이 많아. 물론 운전할 때는 항상 방어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겁이 필요하기도 해. 항상 긴장하고 운전을 해야 하지만 어떤 때에는 겁을 좀 줄여야 할 때도 있거든. 내가 너무 겁을 먹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그게 운전이 이렇게 흐름에 되게 방해가 될 때가 많아서 겁을 좀 적당히 부려야 되는데 내가 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되게 큰 문제였어. 근데 저번 첫 번째 수업 때 내가 너무 친절하고 이렇게 산뜻하신 강사님을 잘 만나게 돼가지고 막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고 그리고 그분도 약간 F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저 같은 애가 운전에 할수 있을까요? 이 도로에 나오는 게 맞을까요? 누구나 하면은 늘까요? 막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막 했을 때 진짜 너무 친절하게 누구나 할수 있어요. 연습하면 할수 있어요. 막 이런 긍정 파워를 막 심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지.
그래서 오늘 그 강사님과 두 번째 연습 날이야. 근데 약간 오늘 걱정되는 게 비가 내리더라고. 물론 당연히 낮 운전도 하듯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다음에 밤 운전 해봐야 되거든. 다 연습해봐야 돼. 근데 아직 나는 그 비가 내리는 날에 운전을 연습하기까지의 애가 아닌데 할수 있을까 지금 걱정되기는 하거든. 근데 해내야지. 항상 그렇게 피한다고 될게 아니야. 맞서 싸워야 돼. 그래서 어쨌든 뽀꾸를 왜 어쩌다 만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말이 또 길어졌네. 하여튼 말 진짜 많아. 파우더로 여기 살짝 광감이 도는 곳에 눌러줄게. 파우더 퍼프도 가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자꾸 이렇게 세척 안 하시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아니세요. 나는 막 사냥이들이 막 나한테 언니 브러쉬 세척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돼? 자주 해줘야 돼? 막 이런 거 물어볼 때 당연하지. 진짜 원래는 바람직한 거는 당연히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너무 귀찮다 하면은 진짜 한 2주에 한 번씩은 해주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설명은 다 해주면서 나는 안 해. 근데 진짜 브러쉬나 퍼프는 갈아주고 세척하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해.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너무 더럽잖아. 그러면 이거 진짜 이 세균이 얼굴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여가지고 트러블 같은 거 생기기도 진짜 쉽고 진짜 안 좋아. 알겠지, 진아? 알았냐고, 제발 좀. 아, 정말. 너무 예쁘지? 진짜. 환장하게 예쁜 이 핑크색을 볼에 얹어볼게. 아, 그래서, 그리고 또그 얘기도 했었어. 언니, 왜그차 뽀꾸를 왜 걔로 선택했어? 내가 구매한 차 종이 볼보의 XC60이라고 SUV 차 종이야. 엄청 큰 차거든? 그래, 어제 내가 이 블러셔를 얹고 진짜 깜짝 놀라.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이게 릴리바이레드 러브빈 블러치 그 딸기 블러야. 근데 진짜 생크림 올라간 딸기 있지? 약간, 그런 색이야. 왜 걔로 했냐면 우선 나는 원래는 나의 드림카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좀 귀여운 차였어. 약간 미니쿠퍼 같은 그런 귀여운 차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내가 사실 차를 산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짐 같은 거. 짐 같은 게 되게 많다 했잖아. 그러면은 그런 작은 차는 좀 가끔씩 빡셀 때가 있을 것 같더라고. 큰 차. 그리고 또난 그것도 있었어. 내가 나를 못 믿어. 안전한 차, 안전한 차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내가 나의 이잘 모르는 이 무지한 차량 상식으로서도, 나도 아는 게 안전한 차, 볼보, 이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진짜 여러 군데 차를 많이 이렇게 전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했었는데, 진짜 이쁘지, 블러셔. 아, 진짜 미치겠다. 얼굴 밝혀주는 거 봐라. 물론 사실 이런 색깔이 내가 잘 엄청 어울리는 색깔은 아니어서, 진짜 완전 빠양빠양 이렇게 밝혀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뽀용뽀용한 색깔을 얹었을 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이렇게 살짝 얹어주고 약간 나 오늘 조금 이 블러셔가 메인이 되길 바래서 좀 색감을 확실하게 얹어주고 있어. 그래서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 볼보 차를 보고 와, 진짜 이쁘다. 물론 차가 너무 커서 내가 이거를 몰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기는 했지만 연습하면 되지. 차체에 대한 감각은 계속 해야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써줄 팔레트는 요거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쇼핑하는 치즈냥. 이것도 그 얘가 코숏 에디션이었나? 맞나? 어쨌든 이거거든. 이게 약간 코롬 살짝 코랄빛이 한 방울 톡 들어간 핑크 팔레트인데 어제 이거 쓰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이두개 섞어가지고. 여튼, 아, 예쁘지? 그래가지고, 뭔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볼보, 딱 차, 그거, XC60, 그거를 보고 바로 계약을 했는데, 일단은 내가 진짜 너무 그 차의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내가 그차 색이 진짜 흔하지 않은 색깔이거든? 그차 색깔 이름이 베이퍼 그레이라 했단 말이야. 하,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거야. 딱내 깔인 거야. 내가 실버 덕후잖아.
그래가지고 그 차로 계약을 하고 한 4개월, 5개월 기다렸나? 그러고 출고가 된 거였는데, 볼보 그 내가 원하는 그 차, 그 차의 흰색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한번 계약을 걸어놓으면은 거의 1년 반은 기다려야 출고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인기가 그렇게 많대. 그래서 아, 그 친구는 난 솔직히 원래 흰색 차에 대한 로망은 없었어가지고 뭐 그거 어차피 아닌데. 근데 했는데 내가 고른 그 베이퍼 그레이 그 실버 색깔은 거의 제일 빠른 색깔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너무 인기가 없는 차인가 싶었는데, 내가 그 물론 해주신 딜러님 말씀으로는 내가 고른 그 차가 보통 원래는 3, 40대 분들이 그 고객층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차여서 그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약간 무난한 흰색이나 검정색을 제일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고른 색깔이 굉장히 좀 약간 세련된, 약간 영한 느낌의 색감이어서 요거는 그 고객층 분들이 엄청 선호하시는 색깔은 사실 아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럼 난 오히려 좋아. 빨리 나오면은 오히려 빨리 운전 연습할 수 있고 할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좋았지. 그래서 기다리니까 그 차가 나왔었어. 자, 그리고 요거 요 컬러로 음영을 넣어줄게. 그래서 어쨌든 그 운전 연수를 내가 1차를 들었잖아. 근데 원래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1차 운전 연수 받고 나니까 조금 푸꾸랑 친해진 느낌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진짜 자만하지 말고 천천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꾸준하게 그 푸꾸랑 친해지면서 꼭 내가 멋지게 드라이브 하는 모습도 언젠가 우리 잔양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그리고 나의 목표는 또 이제 차가 크다 보니까 엄마랑 동생이랑 해가지고 차박도 하고 싶어. 약간 한강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정차해놓고 햇살 이렇게 드는 데에서 차박도 해보는 게 나의 목표야.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니까 엄마가 막 너무 좋겠다. 엄마 차박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나의 큰 목표들을 위해 열심히 연습해보시는 걸로. 오, 좋아. 내가 사실은 지금 볼에 쓴것 같은 요런 엄청 라이트한 핑크 있잖아. 이런 게 눈에 올리면 내가 좀안 어울려. 그리고 내가 무쌍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컬러가 눈에 올렸을 때 되게 부어 보기 쉬운 컬러여가지고 좀 많이 안 어울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렇게 코랄이 조금 한 방울 정도 섞인 요런 컬러랑 같이 쓰니까 훨씬 더 나는 부담이 없더라고. 그리고 내가 또 꽂힌 컬러가 있지. 어딨어, 어딨어. 이거 써볼까? 이거 내가 요즘에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도화 핑크. 이쁘지? 요거를 써볼까? 아니면은 도화 피그. 맞지? 도화 피그. 이건 조금 더 얘가 코랄색이야. 어떤 걸 써볼까? 아, 뭔가 블러셔에 어울리는 거는 이 핑크일 것 같은데, 요 눈두덩이랑 어울리는 건 요거 같기도 해. 그치? 둘 섞어볼까? 핑크를 먼저 바르고 피그도 살짝 얹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원래 도전해보는 거야, 뭔들. 아이씨, 예뻐. 내가 어제 무슨 색 발랐지? 나 그냥 손에 집히는 걸 발라서 기억이 잘안 나. 너무 예쁜데? 씨. 야, 너무 예쁘다. 야, 이거 사라. 화장하고 있지,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써볼래? 써봐, 써봐. 한번 써봐. 내가 여기 닦아서 줄게. 써봐. 원래 그 친구들이랑 화장할 때 쓰다가 예쁜 거 있으면, 야, 미친 개 이쁘다. 야, 써봐, 써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뭔지 알지? 아, 도어핑크 단독으로 쓰는 게더 예쁜 거 같은데? 아, 너무 예쁜데, 지금 색감? 이거 약간 손바닥에 올렸을 때는 너무 쿨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여기 올리니까 너무 은은하게 붉어서 너무 예쁜데? 아, 예쁘다. 아. 야, 너무 예쁘다, 씨. 아, 그래도 안 쓰면 좀 섭하니까 도화 피그를 살짝 얘를 여기 앞머리 여기에다가 조금 더 얹어볼게. 좀만 여기만 조금 더 붉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살짝 있다. 아, 좀더 진하구나. 예뻐. 야, 예쁘다. 이마에 핑크 메이크업 하지. 기분이 너무 좋아져. 하고, 여기 눈 앞머리 여기 있지, 여기. 살짝만 이렇게 지나가서, 앞에 살짝 이렇게, 살짝 막아주면서, 붉은 음영으로 여기 트임을 살짝 줄게. 야! 아씨, 진짜 이쁘네. 모르겠다. 아, 침이 막 나오네. 너무 예뻐가지고. 왜 이렇게 예뻐, 이거? 아, 나 여기 위에다 글리터 큰거 하나 톡 얹고 싶은데. 뭐 없어? 어딨어, 나 글리터? 나 사무실에 있나 봐? 아, 나 글리터! 아, 진짜로? 진짜 없어? 어떡해? 아, 이런 게 아닌데. 아, 글리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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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거 밀크터치에 주얼 아이 글리터 스노우 프리즘 주얼리라는 컬러인데 요걸로 와야아 여기 중앙만 야, 너무 예쁘다.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가 상대적으로 좀 연해 보여서 여기 중간만 아까 묻은 거더 묻히지 말고 여기만 한번더 잡아줄게. 아, 너무 예뻐. Next. 그 다음에 아이라인 그려주도록 할게. 아이라인 그려주실게요. 좋아. 아이라인 그려주고 나서 스머징 해주고, 그러고 눈두덩이에 펄 톡톡 얹어줘야겠다. 아이라인 타임. 요즘에 내가 아이라인을 원래는 살짝 수평에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되게 많이 그렸었는데, 약간 내려서 그렸을 때, 약간 지금 뭐 올라올 뻔했어. 잔향이도 되게 좋아해주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적당히 수평에서 내려가는 느낌으로 그려줄게. 아, 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진동 필수 모르세요. 아, 진동이란다. 무음 해주셔야죠, 진현님. 미리미리. 오케이. 어머, 삐끗하셨어요, 삐끗. 아, 이거 쿠션이 좋긴 좋은데 되게 베이스가 좀 건드리면은 쉽게 벗겨지는구나. 약간 그런 게 있어. 가끔 베이스 쓰다 보면은 픽싱이 진짜 팍 하고 완전히 잘 돼가지고. 아무리 막 문대거나 이래도 잘안 벗겨지는 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살짝만 면봉으로 쇽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벗겨진 애들이 있는데. 요렇게. 요거는 살짝 벗겨지는 친구였어. 왜안 나와? 이러지 마. 나 붓펜 이렇게 흐름 끊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잔향이들 지금 어디까지 화장했어? 아이라인 지났어? 내가 말이 많아가지고 좀 느려졌지.
나 진짜 정말 이거 약간 신기한 게나 원래 아이라인 수정 진짜 안 하거든. 혼자 메이크업 할 때도 그렇고 오히려 그 겟레디 이런 거 찍을 때도 아이라인 수정 진짜 안 한다. 근데 리얼 겟레디만 하면 내가 약간 긴장을 하나 봐. 어쨌든 무편집을 한다라는 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이렇게 한 번씩 꼬리를 실수하더라. 근데 이 아이라인이라는 거는 진짜 한번 실수 수정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절대 안 그려져. 뭔 말인지 알지? 이거 한번 삐끗하면 계속 삐끗해. 저 나의 파리 자식! 아, 내 뜻대로 되지 않네? 됐어. 에휴. 어차피 운전 연수 선생님은 이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아이라인 짝짓이라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아마 그럴 거야. 맞아. 스무징 해줄게. 여기 팔레트 스무징 할 만한 팔레트 색깔이 별로 없어. 내 팔레트 가져와서 여기에서 여기 제일 진한 컬러 있지? 요걸로 스무징 해줄게. 내가 요 컬러를 참 스머징하기 적절하게 이런 핑크 계열로 메이크업할 때 있잖아. 아니면은 약간 뮤트 톤을 하거나 이 스머징 컬러로 너무 잘 뽑아놔가지고 만약에 가끔 팔레트에 스머징할 만한 색깔이 별로 없다 싶으면 나는 항상 그냥 팔레트 가져와가지고 이걸로 스머징 해주거든. 좋아. 그리고 여기 더 묻히지 말고 살짝만 삼각존 뒤에 이렇게 일자로 열리듯이 음영 한 번만 지나가 줄게. 너무 다 핑키핑키하니까 이게 사실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메이크업을 해도 쉽게 부어 보이진 않아. 근데 우리는 무쌍이다 보니까 핑크색이 너무 핑크만 동동동동 있으면은 진짜 쉽게 부어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눌러줄 수 있는 다크한 컬러로 한 번씩 적은 영역이라도 만져주는 게 훨씬 더 눈도 깊어 보이고 커 보이고 부어 보이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좋아. 아, 그리고 나 맞아.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 내가 이 리얼 겟레디가 벌써 이거까지 올리면 이게 13번째인가? 그래. 13탄이야. 근데 내가 최근에 팬미더블 했는데 팬미더블에서 잔향이들이 진짜 이 리얼 겟레디를 좋아해주는 잔향이들이 정말 많더라고. 이 리얼 겟레디 매니아층이 있어. 그래서 언니 리얼 겟레디 13탄 언제 올라오냐고 얘기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리얼 겟레디는 진짜 사실 정말 무편집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루즈할 수 있잖아. 물론 화장할 때 틀어놓기에는 너무 좋지. 내가 그 용도로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그거를 알아주고 또 잔향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뿌듯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있지. 딱 봐도 예뻐 보이는 거. 요거 살짝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여기 눈두덩이. 오! 와, 이거 치트키잖아. 어머, 이 핑크 색깔 펄이 약간 섞여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다 이거. 와, 씨 예쁘다. 여튼 그래서 너무 뿌듯했다는 거. 그리고 잔향이들도 몇번 봤을 수도 있어. 나도 봤는데 잔향이들 막 알려주더라고. 나그 리얼 겟레디가 내가 알기로는 이 무편집으로 이렇게 리얼 겟레디 짜잔 화장 친구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내가 난 처음이었단 말이야. 내가 많이 찾아보고 그때 아이디어가 뿅뿅 떠오를 때 찾아봤었는데 와 내가 시초다 이러면서 내가 올렸었는데 무편집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새로운 컨텐츠 이 유행에 선두주자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른 분들 무편집본 올라 막 이러면 너무 신기한 거야. 이분이 내걸 보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김칫국인가? 어쨌든 무편집 영상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다는 거. 이게 잔향이들이 진짜 내 리얼 겟레디를 정말 좋아해줬기 때문에
많이 봐주고 이러니까 우리 유튜브에서도 나를 알고리즘에 이걸 띄워준 걸 수도 있어. 심지어 내가 저번 리얼 겟레디는 리얼 겟레디가 임금동에 올랐어. 내 최초 롱폼 임금동이 리얼 겟레디였다? 하, 너무 신기했어. 그 50분이 한참 넘는 그 영상이 임금동에 올랐다니까? 자양애들 진짜 고마워. 난이 리얼 겟레디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잔향이들이 그냥 진짜 무한히 좋아해주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거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별로다, 다시 찍어. 이게 사실 히팅으로 할 때도 꽤나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 왜냐면은 이게 한번 찝으면은 각도가 픽싱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찝혔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면서 찝어야 돼. 그래서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어머, 당황했어. 이거 애기 왜 이렇게 많이 묻어? 어머, 이럴 때는 침착하게 일단 눈두덩이에 묻든 말든 일단 정리를 해줘야 돼, 이 액을. 이럴 때 있잖아. 마스카라 그냥 딱 묻혔는데 액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마스카라 이거 묻은 거는 진짜 바로 지워줘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자국이 뾱 남아있어가지고. 좋아. 됐어. 그리고 마음에 안 들게 찝혀진 애들은 살짝 고름. 트위저 같은 걸로 정리.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저번에 운전 연수할 때 선생님이 딱 옆에 조수석에 타시더니 루피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러시는 거야. 내가 거기 차 대시보드 위에다가 루피도 이렇게 꾸며놓고 또 뭐야 저기 차량용 번호판 그 주차 번호판 그거도 루피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루피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네 루피 꾸미고 싶어가지고 차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장난치고 그랬거든. 아, 근데 정말 강사님을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 내가 진짜 계속 그랬거든. 저같이 못하는 사람도 운전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할까요? 제가 늘까요?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귀찮게 여쭤봤는데, 그럼요.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잘할 거라고. 격려해주시고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차 끄는, 차 이렇게 끄시는 커리어우먼 같은 여자분들 보면은 나의 로망이 하나 있었는데 말해줄까? 좀 웃길 수 있어. 내 로망은 주차장에 가. 이렇게 통화를 계속해. 가방에 핸드백 하고 여기 키링 차키 들어. 나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알았어. 안 늦게 갈게. 차 띡띡 하고 이제 문 열어. 틱 열고 그렇게 운전석에 이렇게 타. 타고 조수석에 내 핸드백을 휙 던지는 거야. 탁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내려. 그거 이게 거울 있잖아. 거울 내려가지고. 알겠어. 지금 출발할게. 틱 놓고. 자,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 멋있는 커리어우먼 같은, 바쁜 커리어우먼 같은 이런 느낌. 나 그게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할수 있겠지? 할수 있을 거야. 할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립타임. 아! 하이라이터! 야! 너 자꾸 하이라이터 빼먹을래? 하이라이터, 나의 사랑. 2AN 하이라이터 클리어 컬러를 발라주도록 할게. 아, 깜짝 놀랐네. 또 하이라이터 안 하는 줄 알고.
자, 이거 내가 올영세일 추천템에서도 말했는데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원래 내가 이 광대 쪽도 해주잖아. 근데 지금 이 블러셔가 너무 예뻐가지고 안 건들려고. 최대한 볼은 지금 이 뽀용뽀용한 느낌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아, 씨.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자, 그리고 립은 있잖아. 요거 있잖아. 도화밤. 요거 새로 나온 거. 요게 볼터치거든? 근데 이거 내가 어제 이게 제형이 살짝 크리미해가지고 요거를 내가 여기 입술산이라든지 이거 오버립 펜슬 대신으로 요걸 사용을 했었는데 괜찮더라고. 되게 이 붉은 느낌으로 미리 이 스머징한 베이스를 연출해주기도 괜찮고 되게 뽀용뽀용해가지고 이걸로 립라인을 한번 이렇게 죽여주는 거야. 쿠션도 하지 말고. 아이, 어. 이 번진 느낌. 자, 그리고 나서 립을 해줄 건데, 아, 고민이야. 지금 뭘 할지. 어제 내가 요거를 했었거든? 이거? 이거,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오션 핑크라는 컬러야. 이게 되게 예뻐가지고 이걸 발랐는데, 이 도화밤을 내가 이렇게 사이드에 하고 나서 이걸 하니까 그 뭉치는 게좀 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색깔은 진짜 너무 예쁜데,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요거 아니면은, 요거. 내가 그 뿌꾸 만나러 간 날에 메이크업 하는 부분에서 이 립을 썼는데 잔향이들이 이립 점퍼 뭐냐고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 이거 진짜 예뻐.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오드 타입의 이거 있지. 이건 살짝 모브빛이 조금 감도는 컬러야.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 뭐 바를까? 잔향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광택감이 예쁘긴 하거든, 요거? 하트 퍼센트 거? 근데 색감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 바를까? 핑크 로즈? 이것도 예쁠 것 같아. 여기. 예쁠 것 같지? 이거 괜찮겠다. 이거 바를게. 핑크 로즈. 이 하트 퍼센트의 글로우 립이 진짜 입술이 예쁘게 보여. 광택감이 그 입술 주름주름 사이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싹 차오르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거 바르고 나면 진짜 이뻐. 이거 바르고 나가잖아? 그러면은, 오늘 입술 되게 탱글탱글해 보인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동생도 저번에 나랑 대화하는데 내 입술만 보는 거야. 그래서 너왜 자꾸 내 입술만 봐? 그랬더니 입술이 너무 탱글탱글 예쁘대. 얘도 이렇게 음빠음빠 해도 광택감이 깨지는 애가 아니야. 아씨, 예쁘다. 여기 입꼬리 쪽 살짝 이렇게 앉아주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있어서 진짜 이 하트 퍼센트 이게 지금 미니 버전이거든? 이게 본품은 더 커. 이 하트 퍼센트 글로우 립 진짜 이뻐. 이것도 그 하트 퍼센트 오버립 기획에 포함되어 있던 로지 밤이라는 컬러거든. 이것도 조금 더 로즈 컬러인데 요거 진짜 이쁘거든. 진짜 입술이 너무 예뻐 보이는 이런 립이야. 너무 예쁘다.
오늘은 진짜 무슨 뿌꾸 이야기로만 다 채운 리얼 겟레디였어. 우리 잔향이들한테, 잔향이들이 많이 궁금해져가지고, 언니 갑자기 차를 왜 샀어? 차 어쩌다가 뿌꾸로 고르게 된 거야? 막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서 오늘 수다를 좀 떨어봤고, 나는 이제 이 루피 티셔츠 갈아입고 사무실 가서 편집을 열심히 하다가 그러고 5시에 열심히 또 경건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운전 연습을 잘 받고 올게. 그럼 오늘 리얼 갤러리도 우리 잔향이들의 재밌는 화장 친구였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